지금 시간 4시 50분. 일어나야 돼. 저는 아침에 입을 거 전날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자요. 시간이 뭔가 되게 촉박해. 아침은 항상. 아, 나 지금 지하철 가고 있어. 아침에 진짜 부랴부랴 준비해서 잘 나왔어요. 3호선 갈아타러 가요.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양재 12번 출구 내리면 한 200m 걸어가야 돼. 내가 버스 타는 장소가 국립외교원 앞이야. 지금 서울 진짜 많아. 지금 거의 7시에 타야 돼서 조금 뛰어야 될것 같아. 버스 잘 탑승했어. 잘 거야. 안녕. 지금 내렸어. 지금 보면 이 큰골 입구에서 1.2km 정도 인도길을 걸어야 돼. 태화산까지 정상을 찍고 다시 왔던 길로 내려왔다가 그 삼거리에서 쭉 태화산성 쪽으로 내려와야 돼. 쭉더 내려오면 밑에 고시굴. 여기가 이제 날머리야. 근데 고시굴은 동굴인데 입장료 4,000원 내고 갈 수가 있대. 그래서 고시굴 구경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돼서 조금 빠르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여기 구경했다가 가도 될것 같아. 그럼 나도 이제 출발할 건데, 어제랑 눈이 좀 많이 와서 지금도 보면 약간 나무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뭔가 되게 예쁠 것 같은 예감이 드네. 아, 너무 신난다. 아, 어제 덕유산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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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야. 와, 이게 진정한 눈꽃이지 하면서 되게 봤는데, 나도 오늘 그런 예쁘게 예쁜 눈꽃을 봤으면 좋겠어. 그럼 고고링. 지금 여기는 약간 시골 마을길인데 너무 정겹다. 강아지도 짖고. 불냄새도 나고. 아, 지금 현이치에서 2.8km 가야 돼. 아, 등산로가 여기. 아니, 이렇게 이정표가 딱 있는데 이거 못 보고 이쪽으로 계속 갔어. 아, 알바했어. 이쪽으로. 아니, 어쩐지
발자국이 없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이상한 거야. 아까 저기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도 잠깐 잘못 갔는데 지금 계속 두 번 연달아 알바를 하고 있네.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아, 땀나. 벌써 더워. 너무 더워서 안에 거 하나 벗었어. 와, 여기 경사도는 한 4 정도? 꾸준히 경사가 있어. 1.9km.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진짜, 와, 운동 엄청 돼. 낙엽도 되게 많아서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스틱이나 아이젠 꼭 착용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은 안 차도 올라갈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해야 될 것 같아. 와, 뒤돌아보니까 진짜 그림 같다. 멋있어. 고요하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여기 너무 예쁘다.
0.6km. 저기가 봉오리가 정상인가봐. 거의 다 왔어. 도착. 고생했어. 와, 저기 온무가 껴있는데 너무 예쁜데? 나무에 가려져 있어도 이 풍경이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와, 진짜 가까이. 저기는 무슨 산일까? 되게 높아 보여. 아, 나는 이제 하산 할 거야. 아까 그 동굴 쪽, 고씨 동굴 쪽으로 내려갈 거고, 태화산 정상에서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와. 거기 삼거리에 보면 고씨 동굴 이정표가 있거든? 글로 가면 돼. 그럼 얼른 갈게. 아, 나 또 알바했네. 아니, 분명히 뭐 대장님이 여기는 알바할 일이 없다고 막 그랬거든? 와, 나 혼자 알바하고 있어. 아니, 아까 저기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고씨 동굴이라고 막 그랬거든? 그 사람이 잘못 알려준 거야. 세 번째 알바. 여기가 삼거리야. 태화산 정상에서 0.6km 내려오면 이거 이정표 나와. 여기서 고씨굴 쪽으로 가야 돼. 아, 여긴데. 아, 저기까지 내려갔다 왔어. 헤. 자, 5.1km. 고고랭. 화산길에도 이렇게 눈꽃이 잔뜩 폈어. 너무 예쁘다. 이정표는 진짜 잘 돼 있다. 100m마다 있는 것 같아. 아이젠도 착용했어. 신기해. 너무 꾸몄어. 길 자체는 되게 무난해. 배고파.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까 의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서 지금 마땅히 앉을 곳을 못 찾긴 했어. 하늘 진짜 파래. 와.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동물 발자국. 뭘까? 멧돼지일까? 통과. 2.5km만 가면 돼. 얼마 안 남았어. 0.9km 남은 지점인데 여기가 조금 가팔라. 아, 여기 진짜 미끄럽다. 아, 깜짝 놀랐어. 어, 저 밑에 버스 대기 보인다. 야, 마지막 500m. 길이 되게 꼬불꼬불해. 뭔가 강원도 그 에이씨. 겁나 넘어졌어. 와, 진짜 한순간에 갑자기 넘어졌어. 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그 내려가면서 영상 찍는 거 조금 위험하긴 한데. 아, 이거 화이팅 화이팅. 여기 진짜 길 좀 좁아. 아, 진짜 미끄러워. 아니, 아이젠길이 걸려서 나 넘어졌어, 완전. 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오늘 날이 아니네. 이거 어떡해? 여기가 고시 동굴 입구인가 봐. 매표소는 뭐 건너편에 가서 하라는데. 나 내려왔어. 거의 다 왔는데. 와, 또 엄청 옴팡 넘어졌어. 또 잠깐 그 돌멩이 밟으려고 딱 했더니 바로 미끄러져가지고 팔꿈치가 돌멩이에 박아가지고 지금 무지 아프긴 한데. 와, 오늘 왜 이렇게 넘어지지? 아, 진짜 오늘 뭐야. 그래도 태화산 올라가니까 눈꽃이 조금 있어서 너무 좋았고, 태화산 처음에 임도 1.2km 올라가서 이제 등산로 입구부터는 조금씩 오르막이야. 아, 경사 한 4 정도 되는 오르막을 한 1.5km 정도 걸으면 조금 완만해져. 정상 찍고 내려와서 하산길은 진짜 좀 오르막 내리막 조금 있어. 근데 낙엽이 많으니까 진짜 미끄러워. 아이젠의 차도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려올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진짜 한 것 같아. 아, 이제 그럼 나는 이제 갈 거야. 그리고 태화산 진짜 이정표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길 잃을 일은 없어. 근데 내가 오늘 알바를 좀 해버려가지고 이 산은 겨울에 와야 될 것 같아. 겨울에 오면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잘 온 것 같아. 그럼 밑에 차 버스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한 10분 남았어. 조금 뭐 좀 먹고 차에 탈 거야.
서울 가야지. 그래도 여기 오늘 30분 일찍 도착해서 30분 일찍 출발해. 그럼 오늘도 진짜 너무 좋은 산행이었고, 다음에 또 만나.